황교안의 일자리 정책 깜놀. 진짜 일자리 천만 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 제로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가 아닌 진짜 일자리 1천만 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매년 1% 이상 고용률이 상승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4년 동안 66%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업률도 2019년에는 3.8%, 2021년에는 4.0%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2019년도에 8.9%, 2020년은 10%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장년의 질 좋은 진짜 일자리는 감소하고 품질 낮은 가짜 일자리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일자리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진짜 일자리 감소를 단기 저임금 노인의 질 낮은 가짜 공공 일자리로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길거리로 청장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 그 청장년이 일자리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장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또 노인도 안정적 일자리를 갖고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일자리 넘치는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임기 5년 동안 좋은 일자리 500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디지털 일자리를 매년 20만 개씩 5년 동안 100만 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깜놀 10억 벤처 창업 배틀 등 스타트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많은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벤처 창업이 활발해져서 청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우리 사회 분위기도 확 바뀌게 될 것입니다. 흔히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 데이터, AI, 로봇 등 새로운 디지털 산업이 활성화되어서 디지털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산학관을 연계한 기술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육성된 미래형 첨단기술 인재들이 새 일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통 제조업이 스마트형 제조업으로 혁신될 것입니다. 이에 맞춰서 기존 근로자들이 재교육을 받음으로써 스마트형 제조업에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갈라파고스 7대 규제만 혁파해도 92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업을 하려고 하면 포괄적 규제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만 규제하고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 그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확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방식을 바꾸면 창업하기도 쉽고 또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쉬운 그런 기업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또 디지털화를 가로막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디지털 규제도 기업하기 쉽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형 신산업이 많이 출현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노동제도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맞춤형 기업 훈련, 직업훈련, 맞춤형 직업훈련, 그리고 고용 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고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마련해서 10만 개 강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넷째, 세제를 개편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또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율을 OECD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낮추고 외국인 투자의 투자가 확대되고 법인세를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낮추어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서 빠른 속도로 기업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가 늘고 기업이 성장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없어진 일자리를 500만 개를 다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린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한국 원전 산업을 다시 육성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값싸고 안전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 원전, SMR 수출 등으로 수많은 새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둘째,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근로자의 일자리가 대폭 줄었습니다. 주택 200만 호 건설 등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서 건설 근로자를 늘리겠습니다. 셋째, 노동시장 유연화를 방해하고 있는 강성 노조를 타파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은 강성 노조 때문에 경직되어 있습니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근로자도 또 기업도 쉽게 취업하고 또 쉽게 퇴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성장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사라진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회복해 내겠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소상공인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용 재창출을 통해서 없어진 일자리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다섯째, 안정된 사회적 일자리를 100만 개 이상 만들어내겠습니다. 현재 유아 초등학교의 돌봄 교육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또 초중고 방과후 학교를 전면 확대함으로써 돌봄과 학습지도, 컨설팅과 행정지원 인력 등 완전 책임 교육을 위한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혁신은 저출산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의료,
노인 전문 멘토제 등 공공분야 진짜 일자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 일자리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저 황교안, 현재의 저성장 기조를 고성장 기조로 확 바꾸어서 청년, 장년, 노년 등 모든 연령대에 맞는 일자리 넘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